공주와의 혼인부여 상수를 올리는 이유는 내가 출사를 못하는 것이 조선 최고의 자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. 공주님과 혼례장에 들어갔으면 낙장 불입이지. 출사 못하는 부마 따위 절대 안 합니다. 남자가 돼가지고 구질하게 혼인부여를 주장하는 것이 진상이시지 않습니까? 진상. 상수 외의 나의 일과는 선비의 삶 그 자체입니다. 백주에 들러붙어 뭐 하는 짓들이냐! 남녀가 유별하거늘! 꼰대는 또 뭐야? 그렇지! 후부의 예는 이런 것이지.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장사치라지만 외간 남자 목덜미를 주무르고! 혹 반했나? 반했?